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집어넣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집에까지도 오시느라 했었어. 사는 데는 어디예요? 구리. 구리? 저 집도 구리라고 하더만 아까. 먼저 온 사람네. 엄마 딸도. 뭐가 궁금해요? 살아온 거를 맞춰줘요? 아니면 살아갈 거를 맞춰줘요? 살아갈 거. 무당들이 행하는 게 굿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 굿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숭배하고 사세요. 첫 번째로 엄마 자체가 삶이 그래. 남편은 없는데 친구는 많잖아.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또. 그렇다고 해서 해픈 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물론 자식들 아들 딸 다 있어도 우리 김씨 기주님이 마음 의지할 때가 자식들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남 그 부모 형제하고는 있겠어? 그것도 없으죠. 줄 때만 좋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주면은 좋아해. 그때뿐이야. 그때뿐. 네? 어떻게 살아 이거겠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 같은 팔자니까요. 아시겠어요? 우리네들 무당들이 좋은 용어로 그냥 김무당, 박무당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김보살, 임보살, 뭐 박보살 뭐 이러고 보살을 하잖아요. 보살의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보살이 들어갔잖아요. 간단해요. 보호하고 살피다. 내가 남들을, 타인들을 끊임없이 내가 보호하고 살펴줘야 돼, 내가. 그게 근본이에요. 그냥 딱 그게 박혀갖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기주가 있으면은 먹을 거 맛있는 거라면은 옆에 사람 먹여야 되고 다른 사람 먹여야 되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쥐야 되는 거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 길거리에 동냥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원짜리가 없으면 5,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없으면 10,000원짜리도 본인이 주고 와야지만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까지 굿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굿이라는 게요 근본이 다들 뭐 선생님들마다 우리 같은 무당들 다들 제각기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몫이 있겠지만 일을 좀 제대로 못했다는 몫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씨 기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을 섬기기도 그래요. 신을 섬긴다는 건 우리네한테 제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 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예 무당이 되는 사주가 돼서 나처럼 무당이 확 돼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처럼 평탄하게 살게끔 내려가든가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럼 어중간한 사람이 그냥 어중간해? 괜히 느껴지고 괜히 남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컨트롤이 안 돼요. 해픈 여자 아니에요. 해픈 사람 아니고 근데 그냥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주에 박혀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한테 조금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내 전부를 다 줘.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김씨 기주를 갖다가 알면은 그런 걸 갖다가 좀 해주면 좋은데 다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해가요?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당하고 뺏긴 게 얼마야? 준 게 얼마고 뺏겼다는 표현은 그래. 준 거지. 본인은 남의 거 뺏어오지도 못하고 내 거 주는 사람이거든. 봐요.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네들 신 열두 신령님들이라고 하지. 신령님들 중에서 본인은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대감님도 오고 장군님 신급장님도 다 오셔요. 본인은 주력이 남신 쪽이 가까우세요. 네? 남자신이 가깝다고. 남자신이 주로 가깝다고. 할머니도 계시지만 주력이 남자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들도 남신 여신이 있다면 남신 쪽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폐 죽여도 남 밑에 못 있어요. 네. 내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해요? 돈 내시죠. 뭐,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먹을 거 파는 거잖아. 그 일이 맞기에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날 것이고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제값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덤으로 더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손해 안 보는 한에서 어떻게 어떻게든 잘 꾸려간단 말이에요. 내 근력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쉬운 말로 우리네들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다 몫은 하나죠. 그냥 조상애한테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신의 풍파가 이날 이때까지 끊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신을 섬겼어야죠. 섬긴다는 거는 이렇게 법당을 차려놓고 무당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것도 내림이겠죠. 여자니까 그 한 달에 지금이야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안 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들이 여자들이 그거를 겪잖아요. 그럴 때 아프다면서요. 나는 안 아파,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갔어. 약사한테 배 아프다니까 약사가 소화제를 줘. 그거 먹으면 안 아프죠? 아니죠. 그 여자들 그 한 달에 마법 걸리는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배 아프다고 했는데 소화제 먹으면은 효과가 없잖아.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저번에 떡 냄새가 펄펄 나는 거 보면 그것도 좀 하고 살았어. 근데 본인은 덕을 많이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냥 조상님들이 굿해서 뭐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한복 하나씩 이렇게 받았을 수는 있어도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장사하고 뭐하고는 대감. 대감을 갖다가 본인은 섬기고 대감을 모셔놨어야 돼요. 쉬운 말로 여기 보면 하얀 항아리죠. 국갈 씌워진 거. 여기에는 이제 찹쌀이나 쌀을 넣습니다. 나는 찹쌀을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드리긴 하는데 이 밑에 안 보이는 곳에는 대감님 항아리가 계셔요. 대감이란 옛날부터 괴짝에다가 장독에다가 엽전들 돈 모아서 땅에 묻던 양반들이에요. 은밀하게. 그런 분들을 장사나 사업이나 영업으로 조상대감을 갖다가 모셔놔야 본인의 신의 풍파가 일단 자요. 그리고 하시는 장사 쪽으로 잘 되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감님을 모셨었어요. 근데 내 모셨잖아요. 내 모셨다가 또 봐요. 그걸 잊지 말아요. 모셔지기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시기는 쉬워요. 무당도 내림받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시면 그분 가십니까? 가장 근본으로 가세요. 내가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를 갖다가 김씨기주가 계속 평생을 겪고 죽는 날까지 겪을 사람이 그 항아리 모셔서 대감 모셨다고 일순간에 좋아진다면은 모셔놓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운을 해드리고 살아야죠. 막걸리라도 한 잔 초하도 날 되면 따라 놔야 되는 거고 떡이라도 좀 사다가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은 다녀오겠습니다. 눈에만 안 보이지 큰 어른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소홀하게 제대로 안 모셔놓고 모셔놔봐서 별거 없더라. 아 지금 있는 거 있어요? 아니 가라고 하면 가시냐고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내모셔 줄 수 있다고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조상 천도제 올릴 때 그래서 그때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고서 도매시장 가게를 뺏겼어.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봐요. 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제자면서 신을 쓴 신령님들을 섬기면서 내가 신령님들을 하기 싫다고 나도 맨날 좋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짠 뭐 이러면 내가 신령님들 내모시면은 여기에 그림에 여기 몸불에 계신 양반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가장 내가 먼저 그렇게 해준 양반들 그렇게 내모셔준 양반들 그분들 잘 풀려 있어요? 소식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한번 소식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네 제자들도요 옳고 바른 일을 했을 때는 없는 복도 생겨주고 덕이 생기지만 아닌 일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모시고 나서 가게 뺏기고요 본인만 다쳤을 것 같아요. 그걸 해준 무당들도 다칩니다. 벌을 받아요. 왜요? 아닌 거잖아요. 큰 어른 모셔놨으면 그분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김씨 기주 타고난 게 보살 팔자니까 보살이 보살행을 해야죠. 보살이 보살행을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은 12신령님을 다 모시고 무당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력이 있으니까 대감을 모셨어야죠. 그걸 모셔놓고 또 내 모시면 어떡해. 똥
답답해가지고 다시 또 어느 쪽에서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해줄 때 뭐라고 하던 거예요? 이 사람 이번에 할 때는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요. 그 사람들 우리네들 무당 탓을 하지 마세요. 왜? 물론 답답해서 힘들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 말 듣고 귀가 솔깃 열려서 김씨 기주의 복인 거예요. 그것도 풍파 그렇게 겪어야 되니까 사람도 아니고 신령님을 늦다 뺐다 안 쳤다 내모셨다 본인 운세예요. 본인이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사나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항아리도 또 빼서 또 누가 또 치우라 그래서 또 봐요. 왜 내 중심이 없어요? 왜 귀가 그렇게 팔랑귀예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가만히 담아놨다니까. 님이 소금을 소금 뭐 부정칠 일 있어? 뭐 아니, 남들 쪽칠 일 있어? 요만한 조그만 항아리.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보살님들 그분들이 그분 스타일들이겠지만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소금 넣어놓으라고 그러면은 뭐 집안이 물론 그것도 방법이 맞아요. 대감은요 까만색 서리태예요. 콩이란 말이에요. 그 단지에다 왜 소금을 담아놔? 근데 이상하게 서리태인데 거기다가 쌀, 찹쌀을 얘기했잖아요. 일은 많이 했는데 일 몫이 틀렸다고 초장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그 이유는 굿이 잘못됐건 그거 행해지고 모셔지는 거에 대해서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서리태예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쌀을 올리고 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 사업하게 해달라고. 이건 뭐냐면은 본인처럼 김씨기주처럼 센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대감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되려면은 서리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네 같은 사람들 뭐 그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들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할머니 불사 할머니나 저렇게 할머니들은 쌀이에요. 쌀을 모시는 사람들도 있고 찹쌀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김씨기주님 같이 남신들 특히 대감이 주력인 사람들은 항아리에 모셔가지고 서리태 안에다 모셔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가게면 가게 집이면 집 정갈하고 깨끗하게 남들 눈에 안 띄는 곳에 그런 데다가 모셔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모셨으니까 본인이 일단 장사는 해도 잘 되긴 하지만 썩어 버리는 것도 천지일 것이고 대감이 일단 불편하면요 본인 사업부터 장사부터 하시는 일이 다 안 돼요. 간단하게 아시겠어요? 그분은 다시 한번 대감 모셔놓은 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모셔서 앉혀드려야지 그래야 편할 겁니다. 그리고 술 한잔 먹고요 노래방 가서 좀 많이 풀고 살아요. 아니면 운동을 좀 하시든지. 매일 술 사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먹어야 잠은 오고 하겠지만 그거 먹으면요 더 마음이 굳건하게 독하게 먹어도 지금 요즘같이 칼 같은 시절이에요. 진짜 힘든 세상이에요. 살아가기 힘든데 그건 그놈 먹으면서 더 약해지잖아요. 빙신아. 그리고 대감은 제대로 다시 한번 앉히세요. 그리고 일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종합시장 그쪽에 계시다고 그 터도 거기 가서 한번 밟아줘야 돼요.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하고 항아리만 떠고 대감만 모셔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집에도 가서 한번 본인은 봐줘야 돼. 왜? 본인은 모르잖아. 거기에 대감님만 계신지 또 다른 분들이 와 계신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뭐 다른 역할을 하시는지 집에 잔뜩 가끔 집에 있으면 뒷목 쭉쭉 쓰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신만 계신 게 아니라 잡귀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씨기주 자체가 하는 게 장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뭐 그 초상집에 갔다가 온 사람이 물건 사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탄단 말이에요. 사람을 더더욱 많이 겪는 일을 하니까 집도 한번 봐. 우리네들이 그게 몸이 가면 우리만 갑니까? 신령님들도 같이 가시지 가게, 집 한 번쯤 털을 한 번씩 깨끗하게 한번 걷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다시 잘 모시세요. 잊지 말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귀가 팔랑귀라 그래요. 귀가 팔랑귀. 남자 사랑해요. 그렇지만 가끔 만나고 뭐 하는 걸로 끝내요.
김신기주 도와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요? 이름 장수천인데. 이름 대지 말고 여기 이렇게 다 나오니까. 장식이 장씨라는 사람 몇 살이에요? 왜 덜 먹어 보이지? 에? 덜 먹어본 거 보인다고 본인보다. 몇 살이에요 그 사람? 소띠라던데. 59? 네. 돈 줄 거예요? 내가 줬죠. 못 받죠. 못 받죠. 그 사람이 지금 9수전에 3제 꼼짝 말한데 있는 돈을 더 줘야 될 판이에요 지금 빙신아. 그리고 잊지 말아요. 본인은 우리네 같은 팔자기 때문에 그냥 줘. 줄려면 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본인이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이 그마보다도 더 많이 다쳐요. 대감을 모시고 어찌됐든 내 모시고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는 있었지만 본인도 신의 돈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벌은 돈이.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실력님들이 벌어준 돈 갖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더 다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면 그냥 주어.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요 더 힘든데다가 그리고 그 장시대주라는 사람은 지금 내일이 지금 3년 전부터 깨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앞으로도 2년이 더 깨져야 되는데 뭔 수로 돈 받을 거야? 3년 전부터 그렇게 빨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아휴, 빙신이라는 거죠. 어디 절간에나 기와라도 불사를 하든가 종에 불사를 하든가 그러고 살지. 대도 않는 놈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아니 어쩔 때 보면 얌체 같고 야무질 땐 굉장히 야무지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쉽게 당해? 그러게 쉽게 당해. 귀가 얇고. 아 거기는 진짜 본인네 조상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한은 그 사람한테 돈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몰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어 이거 좋지. 이거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어. 사진 있는데 보여줘. 아유 됐어. 안 봐도 돼. 보면 욕 더 심한 욕해. 이거 촬영하는데 심한 욕하면 어떡해. 아니 너무 답답해서. 개시키지. 뭐라느냐면 나한테 뭐 같이 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오. 근데 그 말이 그 전화를 딱 끊고 아니면 만나다가 딱 뒤돌았으면 나도 모르게 저 개새끼 이게 왜? 본인도 신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김씨기주가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당신은 당신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한 단을 살 건지 열 단을 살 건지 어?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 깎을 사람인지 많이 안 깎을 사람인지 본인은 다 느껴요.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미나리 한 단 사러 왔는지 쪽파 한 단 사러 왔는지 본인은 느낀다. 그냥 알아. 근데 정작 네 거를 못 봐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내 거 중에서 뭘 못 보냐? 신 남자. 아시겠어요? 희한하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와요. 좀 아까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끊으면 개새끼 뭐 이러고 나도 모르게 욕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본인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그거를 모르잖아. 본인도 전화 통화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 끊고 나서 왜 욕이 나오겠어요? 내가 왜 본인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점을 보고 이러겠어요? 이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계신 우리 실령님들이 봐주시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거기에 전달을 하는 거고 똑같아요. 김식기주도 본인 거 그대로 알려주는데 본인이 못 듣는 거야 빙신아. 그리고 여기 가게에 내가 뺏겼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 문서는 내년에 하나 또 들어온다. 아 그래요? 응, 문서가 그럼 하나 법인으로 들어와. 앉을 수 있을까요 거기 그 가게에? 거기는 떠난 자리예요 어차피. 근데 그 자리가 돈 많이 벌었어. 거기가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될라니까 정말 알토랑은 뺏기고 빙신은 어먼데 가서 앉아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 가게 못 앉나요? 글쎄 자기네 대감님한테 한번 잘 매달려 보시오. 정말 거기 대감님한테 왜? 그분의 화로 해서 본인이 그게 없어진 거거든. 그럼 그분을 달래드려야지.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분한테 청을 드려야겠죠. 잊지 말아요. 그게 다 남자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사랑하시라고 만나시라고 그치만 돈 주지 말라고. 쭉쭉빵빵이야? 어디가 이쁜 데가 있어? 없어. 그 놈들이 다 들어올 때는 왜 오겠어?
그죠?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취향도 있겠지. 작고 아담하고 다리 짧고 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내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거기는 조상님한테 그 터는 그래서 너무 아깝다. 많이 벌었는데 거기가 좋은데. 거기 못 앉을까요? 지금 거기에 점사로는 조금 그런데 우리 신령님들이 대감님한테 매달리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대감한테 매달리면 된다고 하시니까 매달리라는 겁니다. 2월. 2월에 법인으로 앉게 되면 내가 경매를 3천을 봐야지만 10월 상달이니까 10월 상달이니까 제대로 대감님 한번 제대로 한번 물려드려요. 원래 그 10월이 고사달이고 그러니까 괜히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구타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 진짜. 아들 뭐해? 저기 조립식으로 뭐 그런 거 짓는 거 그런 일을 해요. 에휴, 딸년이 제일 무섭고 아들이 서방이요. 지은이 딸 무서운 애예요. 자기가 제일 무섭잖아. 네. 딸내미를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요. 딸내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아들놈은 듬직하고 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딸년이 싸가지도 없어 이거. 누구한테 질 사람도 아니에요 김식이주가. 근데 얘한테만 진단 말이야. 자기 딸한테만. 본인이 열 달 배 아파서 나는 이 집애한테만 진단 말이야. 그만큼 그건 왜 그러냐. 나는 무당이니까 100으로 봐요. 100. 김식이주가 80. 이거는 딸은 90이거든. 엄청 엄마처럼 꿈도 많이 꾸고 엄청 얘도 사나워. 작년부터 더 세졌거든 얘가. 그리고 거기다가 운까지 들어왔고 여기 남자의 얘 8살 많으면 뭐해 빙신. 꼼짝 못해. 완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눈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게 얘. 그러니까 사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얘는 지가 이겨야만 데리고 살아. 참 대단한 건 아셨습니다. 작년부터 운 크게 들었는데 그 대감님 일하면서 얘 운 좀 받아줬어요? 운은 얘는 안 받아져 있어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정작 일을 하고 뭘 하면은 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일들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본인이야 모르지만 그 항아리를 쏟아버렸다니까. 그 항아리만 빈 항아리만 있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따님 여기는 궁합은 좋아. 궁합은 좋아. 왜 좋냐 하면은 서로 채워져. 아, 그래요? 서로 채워져. 부족 궁합이라는 건 간단해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사는 거예요. 궁합이거든. 거기다가 사위 되는 놈이 착해. 착해. 착하니까는 그 뭐 열심히 근면성실 가지고 있고 부모자에서 받을 거는 좀 별로 없다만 그래도 지금 근면성실하고 지네 둘이 벌면 되지. 그게 궁합이요. 괜찮기는 해. 그리고 만약에 딸내미가 아니라 본인이 얘 지금 사위 부모였다고 생각해봐. 이 독한 며느리 웃겄어? 나는 남자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당연하지. 가진 게 별로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얘기했잖아요. 괜히 본인이 독은 대감이 세고 남친들이 센 게 아니라니까 느껴지니까. 아니 근데 우리 지은이는 나중에라도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되는데 지금 왜 많이 빌고 살아야 되냐면요. 김식이주가 딸내미도 똑같아요. 승질머리 더럽기도 하지만 이것도 외로움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구를 하나 찾는 거지. 사랑이고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지. 우리 딸이 꿈을 꾸면 꿈이 100%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90이라는 숫자가 괜히 90이 아니에요. 그 90이 반올림하면 95 되고 100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면요. 별 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른 그 좀 기운 같은 게 좀 가라앉으려면은 어차피 내년에는 얘는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모호족을 아마 합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이라도 하나 얼른 낳아야지 그 기운이 좀 줄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재복이나 그런 게 사위가 없어도 그렇지 사람으로만 따지면은 어디 가서 바람 안 피고
우리 지은이는 이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바보야. 이게 아, 다 들어간다니까. 바보야. 서른다섯. 지금 그럼 내년에 가든가 아니면 확 늦게 가든가 그게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서른다섯이나 여섯에 그때 그때 가도 돼. 근데 내년에 아마 간다 소리 아마 할 거야. 왜? 내년에 안 보내죠.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절대 안 봐요. 나도 보통은 적이지 않고. 자기가 이길 수 없어. 네. 아무튼 그 기원하는 거 마음가진 거 왜냐면은 애들은 잘나났네. 잘 키워놨네.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을 수밖에 없지. 근데 아마 내년이 아마 따님하고 많이 엄마 부딪히는 해가 될 거예요. 많이 부딪힐 거예요. 봐요. 간단해요. 집안에 큰 모셔놓고 큰 어른이 편하게 계시면은 내 새끼들도 편안한 거고요. 나도 편한 거고요. 아시겠어요? 아, 너 얼마나 될 거야? 나중에 그건 얘기 많이 받을 거니까. 그리고 본인은 작지도 않아. 그리고 돈은 내년에 문서 그게 문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문서는 무조건 튀어. 그 문서가 가게면 얼마나? 그리고 지금 김씨 기준에는 정말 조상도 복잡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하나 둘 셋 거느리고 할머니가 제가 하고 양자도 있고 집안이 엄청 복잡한 집안이라고요. 한신애도 그렇고 김신애도 그렇고 아시겠어요? 이런 양반들은 진짜 조상들이 한번 싹 정리가 한번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년 저는 내년에도 그 돈 별로 많이 못 벌나요? 돈이 최고 먼저 우선인데. 당연하죠. 근데 그 대감님을 그렇게 내모셨다가 소금 넣어놓고 빈 거 넣어놓고 나 몰라라고 했는데 벌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안 좋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감님한테 매달리라. 그게 답이에요. 그분만 잘 돼 성기시면 내년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좋아져요. 알면서 왜 그래요 선수가. 나도 구리 쪽에 굿 같은 거 하면 나 구리에서 시켜. 1등 청과라고. 아 1등 청과? 알아요? 저기 뭐지 그 구리 도매시장이야? 거기서 시켜요. 그 친구가 아, 그러면 그 워커힐 호텔 뒤쪽에 용마구 땅이라고 했잖아? 네. 그걸로 실어다 주지. 그 용마구 땅도 가봤어. 거기다 가봤지. 나중에 이거 끊고 어디서 붙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지. 어떻게 해준 거야 붓을? 아니 거기 맨 마지막에 한 데는 잘못해서 처음에 대관님 받을 때는 진짜 잘했거든요. 잘 받았어. 내가 잘 받았으면 잘 섬기고 살아야죠.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이놈의 귀 때문에 안 된다. 나에 관한 거는 정말 바보라는 거예요. 딱 모셔놓고 마음이 편하고요. 되는 노릇은 없더라도 마음이 편하면은 잘 모셔진 거예요. 진짜 아시겠어요?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사고 은근히 확 사람들은 확 좋아져야지만 좋은 걸로 아는데 안 그렇거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뤄주시고. 김식이주가 그 돈 받으려면 그 사람 욕은 하지 마소. 욕하는 데도 될 거니까. 응? 아 그래요? 우리 무당 애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누구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정말 저주하거든. 정말 살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받으려면은 돈 받으면 싫든 좋든 내가 욕한 뒤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서 막 더 죽을라 하더라고. 거기다 대고 무슨 돈을 달라고 받을 생각을 하죠. 아무튼 힘내시고요. 되게 잘 살 사람이고 봐요. 외로움을 주셨고요. 팔자에 남자를 안 줬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남자를 안 준 것도 아니죠. 뭐 한 사람만 이제까지 한두 사람만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럼 남자 복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평생 내 반려자가 없는 거죠. 제복을 많이 줬어요. 제복 정말 많이 줬단 말이에요. 정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다 어디 갔어? 바보야. 그지야, 그지. 아유, 아직도 회복할 길이 있고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잘 사실 거예요. 명도 또 더럽게 길어. 응? 아 제가 명이 명 졸라 기니까 함부로 죽는다 생각도 하지 마루. 어 진짜요? 명 긴데 이렇게 최고 좋은 것 같아. 더 오래 살고 싶어. 쉬운 말로 지금 개통 밭에 그러려도 이승이 최고니까. 그렇죠. 명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